특별히 아빠랑 이모랑 그 대화를 들었고, 그, 내가 외삼촌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런 운명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시 일본은요, 근친상간이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근친간에 결혼을 해도 됐었어. 그, 우리나라는 그 고려 숙종시대 때부터 6촌 이내에는 결혼이 금지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우리는 그 근친 결혼은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그 관계가 그 밖으로 넘어가야 결혼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결국 외삼촌하고 헤어져요. 이미 외삼촌한테 그 자신의 처녀성은 그 뺏긴 상태였어. 이미 순결까지 이뤘었어.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무책임하게도 외삼촌은 나를 놀이개를 삼았고 아버지는 나를 도구로 이용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나를 허신작처럼 내동댕이치고 짓밟았으며 걷어찼다. 라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박열이 자기가 일하던 오뎅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뎅집에 찾았는데, 그때 박열을 한번 그 만났는데, 그때 그 박열은 방문 그 가네코 후미코를 보고 나서, 근데 처음에는 박열이 반한 게 아니에요. 박열의 모습에 그 가네코 후미코가 처음에는 박열의 얼굴을 본게 아니고 박열이 쓴 글을 본 거예요. 박열이 쓴 글을 봤는데 그 조선청년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이 조선청년이라는 잡지에 그 교정지가 있었는데요. 그 교정지에 아, 그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박열이 써놓은 시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세요. 자, 이 영화 포스터는 이 포스터에 그 박열이 그 잡지에 썼던 그때의 시예요. 이 시의 제목은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응? 오해하지 말고, 시의 제목과 시의 내용으로 봐주세요. 진짜. 저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응? 우리 방이 얼마나 클린한 방송인데. 좀, 오늘 좀 약간, 욕이 섞일 수 있는 방송이 될수 있으니, 좀, 운영자님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주의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이런 시예요. 근데, 자,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진대요. 그걸로 내가 목욕을 한대. 높은 양반의 그런, 저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거겠죠? 그 높은 양반의 그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진다는 건요. 이거는 제가 한번 그 박열 열사의 그 생각으로 제가 한번 감정에 이입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 뜨거운 것이 쏟아진다는 거는 그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오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도 그의 다리에다가 오줌을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남자고 남자고, 응? 남자끼리 그, 만약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힘을 빡 줘가지고, 응?
그거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남자끼리 사정하는 사람들 저는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박열 열사가 이 시에서 뜨거운 것을 어떻게 의미를 썼느냐 하면 저는 그냥 오줌으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소변으로 해석을 할게요. 아, 하디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대에 그 하디슈 그 지원을 받는데 오늘따라 이거 실시간 하디슈가 왜 이리 스크롤 밑으로 가야지 있죠? 오늘따라 계속 하디슈가 계속 밑으로 가는데? 막 아까까지 뭐 리그 방송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그 선정이 밀렸어요 뒤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따가 그 컨텐츠 센터 거기 그 설문조사 제가 하러 가가지고 거기다가 좀 한번 그 얘기 좀 건의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0시 넘었어요.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만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박열은 그 시를 쓰고 났는데 그 시를 쓰고 나서 그 시를 그 가네코 후미코가 본 거예요. 이 개새끼라는 시를 이 시를 이 시를 그 뜨거운 줄기를 뽑아냈네. 물줄기를 이거를 이제 가네코 후미코가 보고 어머! 아, 이 시를 보는데 왜 가슴에 피가 들끓지? 네, 이게 박열이 실제로 쓴 시고 이 시의 제목이 개새끼예요. 이 시의 제목이 개새끼야. 여러분들한테 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시를 읽었을 뿐이에요. 네, 혜경 행정총론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들 절대 욕한 게 아니에요. 저 평소에 욕 안 해요. 저는 그냥 시를 읽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허무주의 사상에 사로잡혔던 박열이 이런 시를 썼고요. 그래서 그 가네코 후미코가 이 시를 본 순간 이 격하게 끌린 거야. 뭔가 이 시가 되게 그 매력이 있는 거야. 욕턴이 좋으세요 지대. 그렇게 들리나요? 저 진짜 평소에 욕 안 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욕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굴뚝같이 있나봐요. 그 어찌 보면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피쿠로 대망처럼 원래 그 혜경행정총론님 별풍선 5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혜경행정총론님 펜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5개. 네. 그래서 우와. 아, 이걸 감탄하시다니.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는요, 강한 힘이, 뭔가 강한 힘이 있었다는 거야. 이 시, 이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너무 끌리는 거야. 이 사람을 보지도 못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을 이시 속에서 찾은 느낌이었다. 내가 찾고 있던 사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 이 사람이야 말고, 말로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었다. 원래 그렇잖아. 딱, 이 사람이야. 이런 되게 그런 느낌이 딱 되면, 나이 사람하고 뭔가 뭐를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원래 그 남녀 관계가 좀 그렇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사실 박열이 먼저 끌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 정서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그 남녀의 감정으로 끌릴 수가 있었을까요?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컸을 시대예요, 이때는. 그런데 이후 박열이 오뎅집에 나타나면서 가네코 후미코는 그 박열을 본 순간 데스티니
이 남자야. 이게 돼버린 거야. 크지 않은 키에 단단한 체격과 패기 넘치는 당당함. 지적이면서도 열정적인 박열의 풍모에 흠뻑 취해버렸다. 여러분, 크지 않은 키라도 매력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키 162밖에 되지 않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안 그래도, 제가 한때 짝사랑했던 친구가 아기를 낳은 사진을 SNS에 올리더라고요. 참, 나는 키가 크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박열처럼 이 멋진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저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네코미코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조선에 박열과 같은 열렬한 투사가 30명만 있다면 조선의 독립을 당장 이룰 뿐만 아니라 조선민족은 정말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30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네코우미코는요, 그 자리에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이후 두달 동안이나 박열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아니요. 책을 매주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매주 그 화요일에 하는 컨텐츠가요, 이 사심역사, 역사 사자에 따라 마음 심자예요. 제가 이거를 그 진행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꼭 책은 아니더라도 그런 그 정보들을 좀그 이렇게 좀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주제들을 그 토크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는 딱 그거더라고요. 7월 4일이 정확히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다루는 거고요. 네, 초대급 인난단장. 네, 오늘 영화가 개봉하죠? 오늘 영화가 개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열이 막 이제 너무 그 직업도 없고 학생일 뿐이고 막 친구들의 방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묵을 때여 가지고 아 야쿠자 쪽이랑 연관이 있어요? 야쿠자요? 그냥 그래 가지고 그 박열이요. 그때 너무 바빴어요. 조직을 일본에도 만들고 조선에도 그 조직을 확대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때 너무 바빴던 거야. 그래서 그 오뎅집에요. 그, 막, 한두달 동안 못간 거예요. 그두달 동안, 이 가네코 후미코는, 박열의 시를, 그 개새끼 시를 딱한번 읽고, 그 박열의 그 모습을 딱한번 보고, 아, 맞아요. 그 제일교포들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두달 동안, 그 박열을 그 보지를 못하는 마음에, 막 너무 애가 타는 거야. 막 상사병이 걸린 거야. 딱 한번 실제 얼굴을 봤을 뿐인데. 크지 않은 키에. 여러분들, 크지 않은 키라도 매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도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네코 후미코가, 나안 되겠어. 나이 사람 찾아야 되겠어. 하면서, 나이 사람 못 보면 죽을 것 같아. 막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만나요. 결국은 만나서, 그 자리에서 굳이 크지 않은 키를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가네코 후미코는 결국 박열을 찾아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날 이제 서로 대화를 했겠죠. 그날 이제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 끝에 가네코 후미코는 박열한테 박열상
나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나 당신 사랑해요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까지 진짜 적극적으로 들이댄 거야 여자가 사실 그 박열은 이제 유학을 와 있었고 가네코 후미코는 사실상 나는 가족들하고 인연을 끊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포즈를 해버린 거야 더 놀라웠던 건요 박열은 그날 가네코 후미코하고 정식으로 대화해보, 그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었을 뿐인데, 그날, 그 가네코 후미코가 나 당신과 같이 살고 싶어요 하는 말에, 오케이, 통과하자.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방을 얻어서 동거를 했다고 해요. 동거를 했는데, 이제 가네코 후미코의 아빠가 일본인이 조센진과 산다는 것은 영광스런 가게를 더럽히는 가문의 수치다 하면서 조센진과 결혼한 딸과는 인연을 끊겠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네코 후미코는 그거 굳이 그렇게 그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었는데 편지가 온 거야. 안 그래도 자기는 그냥 그 결혼을 하면서 그 자신의 그 가문하고 그 관계를 끊고 싶었는데 그래 그래서 아빠한테 응안봐 해가지고 그때부터요 그 가네코 후미코는요 이제 일본 이름은 가네코 후미코를 썼고요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한국 이름을 쓰게 돼요. 한국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방지에 써놨던 박문자가 한국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 박문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혐오뿐인,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인으로서 살았을 때는 되게 상처뿐인 그 생활이었잖아요. 그 국적만 일본이지, 사실상 상처만 줬던 조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이제 조선인의 아내이니까 조선 사람이다. 해가지고 법정에서도 나는 조선인이다. 이렇게 밝히고요. 네퍼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박열하고 박문자는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았어요. 부부가 되어서 살았고 이제 그 폭탄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1923년에요. 1923년 9월에 당시 일본의 그 황태자였던 히로히토가 내가 히로히토 천황 있죠? 그 히로히토 천황을 그 태평양 전쟁 때 당시 천황이었는데 그때 히로히토 황태자 신분이었죠? 황태자가 9월에 결혼식을 그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때 일본 천황이요. 좀 약간 그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었거든요. 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골골거리고 있었고 그래서 황태자를 미리 결혼을 시켜서 그 맞아요. 그 다이쇼 시대였죠. 그 당시 그 골골거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시기에 굳이 죽어가는 천황을 그 암살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천황에 오를 황태자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클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 폭탄을 그 수령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정해졌어. 목표는 정해졌고 이제 폭탄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 계획은 1922년 11월에 이 폭탄을 도쿄로 운반하자. 이런 계획이 있었으나, 문제는, 그, 뭐냐, 상해에서 일본까지 폭탄을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폭탄을 갖고 오던 사람들이, 이제 만주에서요.
만주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그 국경에서 잡힌 거야. 에릭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로 오늘 개봉하는 영화, 이 박열의 이 스티컷이에요. 박열의 스티컷. 스티컷이고,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폭탄을 갖고 오려고 했어. 근데, 원래 폭탄을 갖고 오려는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게 아니고요. 중국이 당시 중국이 세력이 되게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 손문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이 있었고, 그리고 원세계를 중심으로 한 군벌이 있었고, 그리고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이 있었죠. 근데 중국 군벌의 이제 원세계의 뒤를 이은 장장림이라는 군벌이 있어요. 그 군벌에 체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폭탄을 압수당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못 갖고 와. 그래서 다시 이제 1923년에 갖고 오려고 했는데, 원래는 1923년 1월에 폭탄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1월에 서울에서 의열단원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일이 일어나. 의열단이 이제 행동을 개시한 거야. 의열단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서 일본인 행인까지 이제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한 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김상옥 의거, 의열단. 그리고 6일 뒤 김상옥은 경찰과 6일 동안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자기도 자살하죠. 당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이 그 극비리에 추진한 계획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나중에 김원봉은요, 나중에 월북해요. 스스로 월북했는데,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이 돼요. 김원봉은 숙청돼요. 근데, 원래는 이제 박열의 김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폭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김상옥 사건의 여파로 김한까지 체포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폭탄을 또못 갖고 오죠. 그래서 그 2월에 이제 평안남도 출신의 김중한이라는 사람을 또 이제 섭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김중한한테 해가지고, 그쵸, 역사상 가장 최고에게 현상금을 기록했죠. 끝내 안 잡혔어. 끝내 안 잡혔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에서 상해로 김중한을 보내가지고 원래 폭탄을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김중한이 폭탄을 구해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정확한 목표는 박열하고 이 방문자밖에 몰랐던 거예요. 박열하고 방문자밖에 몰랐고, 그래서 김중한에게는 가을에 히로히토 결혼식 아니면 가을에 일본 노동절이니까 뭐 대사관, 공사관, 경시청 막 이런데 폭탄 던지자 하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짰대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수도와 전기의 근원지까지 폭발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폭탄이 확보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김중한은요, 그러니까 김중한은 처음에는 9월에 이 결혼식에 직접 폭탄을 던진다고는 짐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열하고 방문자 이외에는요, 이 폭탄을 가져올 김중한한테도
그 대놓고 얘기를 그 못한 거예요. 아, 핫이슈가 짱짱맨 하는데요. 솔직히 오늘요, 다른, 아,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날에 비해서 시청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 핫이슈 지원을 받아서. 근데 솔직히 오늘은 다른 때보다 약간 지금 조금 덜 들어온 게그 실시간 핫이슈 위에 또 다른 테마 그 방송 안내들이 너무 많이 떠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지금 그 캡처하면서 스크롤 캡처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가 좀 방송 끝나고 제가 운영자님한테 연락 좀 보내놓으려고요. 그래서 김중환이 저기 안경 뿌옇잖아요. 이거 그 여기 앞에 스탠드에 그빛그 굴절된 거예요. 반사된 거. 그래서 이 왕실 결혼식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몰랐던 이 김중환이 박열한테 한 말. 저기 가을까지 구해오는 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그 원래 이 계획은 다른 사람한테 누설을 하면 안 되는 계획이었어요. 그랬는데 김중환이 이제 불령사 회원 중에 한 명인 그 일본인 여자 미야마 하스요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녀한테 그 일을 누설해 버린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박열은 이제 약간 마음을 좀 접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김중환이 그 이후 나곧 조선에 들어갈 거다. 폭탄 구해 오겠다. 하니까 박열은 아니다. 당신 이제 안 가도 된다. 나 그냥 폭탄 구입 안 할래.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 일은 입 밖에 내지 말자. 근데 문제는요, 그 김중환이 그 자기 애인하고 그 잡지를 또 따로 내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박열이 그 과정에서 그 김중환의 애인한테도 이제 충고를 하게 되죠. 김중환의 애인한테도 그 충고를 하는데, 김중환이 일견 든든해 보이지만 경박하고 매명적이어서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둘이서 잡지를 내는 계획은 중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김중환은 그냥 자기 이름을 날리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다. 약고 그 충고를 해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미야마 하수연은요, 애인 김중환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령사 모임이 열렸을 때, 그 김중환이 그 박열의 앞에서 이제 큰 소리로 막 따진 거야. 그대가 비겁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따졌어요. 그래서 방바닥 그 다다미까지 달랐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무마되긴 했는데 결국은 이 폭탄 투척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령사 회원들한테 알려지는 바람에 그 불령사는 해체가 돼요. 네, 예진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니야메아 하스요는 이안 그래도 폐병에 걸려 있었는데 얼마 후에 체포돼서 옥사예요. 자, 그다음 이제 폭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 폭탄을 이때 사오겠다는 계획을 파기를 해요. 그랬는데, 9월 1일, 1923년 9월 1일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9월 21일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때 일본은요, 약간 그 사회의 그런 그 위기를, 분위기 안 좋은 거를 약간 무마하려는 차원에서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잡기 시작해요. 일본에 있던 사회주의자들을 막 잡아들이고,
그리고 또 일본에 와 있는 조선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요. 이때 박열도 체포되고 가네코 후미코도 체포돼요. 둘다 체포돼, 부부가. 둘다 같이 체포돼가지고 원래 처음 사유는요, 불황죄였어요. 불황죄로 체포됐다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추가 조사 끝에 비밀 결사에 금지령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결국 구속이 돼요. 그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한 스무 번이 넘는 그 예심을 거쳐서 이제 그 결심이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박열보다 더 대단한 거는요. 박열보다 더 대단한 게 가네코 후미코가 가네코 후미코가 더 재판에서 더 격렬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 폭탄을 누구에게 던지려고 했는가 하는 말이에요. 가네코 후미코는요, 일본의 태자를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도. 폭탄을 던지려는 목표는 황태자 한 마리를 해치워버린 것이다. 한 명이 아니고 한 마리. 3년 전 페이커님 어서오세요. 황태자 한 마리를 해쳐버리려고 이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 하면서 처당을 해치워도 좋지만 외출하는 기회가 적고 환자이기 때문에 황태자를 해치우는 것보다는 선전 효과가 적다 그랬었고요. 그런 식으로 일본 황태자를 짐승 취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제 당시 재판에서 가네코 후미코한테 여성으로서의 그런 수치심이 드는 그런 내용을 묻거든요. 물었거든요. 근데 판사가 그긴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가네코 후미코한테 건강 상태는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가네코 후미코가 그때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연설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정신적 히스테리로 무시하려는 판사한테, 건강 상태 말인가요? 건강 상태 말인가? 그거 며칠 전에 끝났어. 자, 여기서 말하는 며칠 전에 끝났다는 건강 상태는, 여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마법 현상이에요. 그런 게 있었고요. 며칠 전에 맞췄다. 이런 거. 그래서 민족의 대표로 그 법정에 서게 돼요. 1925년 7월 17일에 드디어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한테 일본 형법 제73조 대역죄가 적용이 돼요. 대역죄가 적용돼가지고 불황죄, 불법 단체 결성죄로 시작된 예심 재판에 폭발물 취재 규칙 위반죄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대역죄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박열하고 가네코는요, 원래 이 대역죄를 원하고 있었어요. 대역죄로 적용돼가지고 처형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대역죄는요, 정해진 형량이 딱한 가지였거든요. 사형. 그래서 이제 예심재판 내내 둘다 우리는 일본 왕실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 이렇게 계속 그 주장을 하다가 이제 그 본심재판은 이제 그 대심원 그 본심재판은요, 사실상 그 사형 선고를 위한 그 절차거든요. 거기서도 역사적 선전의 장으로 여기고 연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심원 제2특별형사부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잠깐 물좀 마시고 할게요. 첫째, 나 박열은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다. 너 재판관이
일본의 천황을 대표해서 법정에 서는 것인 이상 나는 조선의 민족을 대표해서 법정에 서는 것이다. 천황을 대표하는 일본의 재판관이 법관을 쓰고 법의를 입는다면 나도 조선의 민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선의 왕관을 쓰고 조선의 왕위를 입겠다 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둘째, 나 박열은 피고로서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일본이 조국 조선을 강탈한 강도 행위를 탄핵하고자 법정에 선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일본의 천황을 대표해서 나의 질문에 답변하라. 즉 내가 법정에 선 취지를 내가 선언하도록 해달라. 셋째, 나 박열은 일본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조선어를 사용하고 조선어로 말하도록 해달라. 조선어로 말할 터이니 통역을 준비해달라. 넷째, 일본의 법정이 일본의 천황을 대표한다고 해서 재판관은 높은 곳에 앉고 일본의 천황에게 재판받는 나 박열은 낮은 곳에 앉는 터이다. 그러나 나는 소위 피고와는 다른 사람이다. 때문에 내 좌석을 너희 일본인 판사의 좌석과 동등하게 만들어달라. 이 네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심판부는요. 이 네 가지 중에 1번 조건과 2번 조건은 들어줘요. 조선민족 대표를 인정해서 조선왕의 복장을 허용하고 법정에서 본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은 하겠다. 근데 세 번째 조건은요. 어차피 박열 너 일본어 잘하잖아. 근데 굳이 통역 두면 오히려 의사소통 힘들다 해서 거부됐고 네 번째 조건 이거는 세상에 이목이 있으니 참아달라. 그리고 이 재판을 앞두고요.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에 대해서 정신 및 신체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이거 감정 해보세요 했는데 박열이 여기에 항의문을 제출해요. 정신병자를 모는 것은 사람을 모욕하는 일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니 죽음으로써 거절할 뿐이다. 우리 두 사람에 대한 정신 감정은 우리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하므로 이를 거부한다. 그래서 결국 그 감정을 안 했어요. 피곤해. 그래서 정신 감정 뭐 이런 거 안 왔고요. 예심판사였던 나테마스 가이센이 1925년 12월에 옥중 결혼식을 제안하게 돼요. 바로 이 스티컷이 옥중 결혼식인데요. 자, 이거 사진 포즈가 굉장히 그 파격적이에요. 이 사진 포즈가 굉장히 파격적인 게요. 이 사진의 포즈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나름 그 포즈가 그 고증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대로 신문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격적인 사진 한 장이 남았는데 이 사진은요 사진이나 박아서 고향의 엄마한테 보내주자 약간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요 박열이 가네코 후미코의 어깨에다가 팔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팔을 올리고 찍고 싶어. 스킨십을 좀 하고 싶어. 그렇게 사진 찍기를 원했대요. 근데 당시 시대에는요, 그 커플 사진을 찍으면요, 여자가 의자에 앉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의자에 앉고, 한 사람은 옆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통이었대요. 그런데, 다테마스가 이제
이 자세를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진이 남게 됐냐면요. 박열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가지고 책상에 팔을 올리고 그리고 턱을 이렇게 턱을 괴면서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가네코가 요 옆에 그 몸을 기대고 앉아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박열의 왼쪽 팔이요. 이거 오른팔 보이니까 그냥 왼쪽 팔 대신 할게요. 이 박열의 왼쪽 팔은 가네코의 어깨를 이렇게 안고 찍었어요. 어깨를 딱 끌어안고 사진 찍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요 손바닥이 어머어머 이 박열의 그 손바닥 위치가 상당히 막그 무흐릿한 위치에 있죠. 막 사진을 찍는데 박열이 손바닥으로 가네코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어. 가슴 만지고 있었어요. 왜이 가슴을 만지는 자세로 사진 찍었는지는 모르겠어. 되게 죽기 전에 한번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나? 관계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수감이 돼 있었는데, 뭐냐. 가네코 후미코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조선의 옷을 입겠다. 약간 그런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이제, 대심원 공판에 나가서는요. 그때 대심원 공판에 나가서, 원래는 특별 방청권하고 일반 방청권을 같이 발행해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방청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500명이 넘게 와가지고, 공개 재판을 비공개 재판으로 바꿔서, 일단은, 재판 개정 1시간 전에, 특별 방청권을 가진 150명만 들어오고, 이들은 신체 검사를 하고 들어올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집에 가라.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박열은 정말로, 신랑이 입는, 조선인의 그 신랑 복장, 그 사대 관모 차림, 그거를 입고 손에 부채까지 들고 그러고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밖에 남지 않은 두 사람이 무슨 법정에서 결혼식장 입장하듯이 약간 그렇게 컨셉을 짜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판이 한국 독립운동 사상 역사적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로지 박열의 그 대일본 규탄을 위한 선전 장이었고, 그래서 마쿠야루 일본의 요, 어쨌든 프로필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쭉그 재판을 하면서 결국은 사형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벤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이 선고됐는데 이 사형이 선고된 순간 놀라웠던 거는요. 박열이 아니라 방문자가 먼저 와! 사형이다! 만세! 사형이다! 난 이제 죽는다! 막 이렇게 만세를 부른 거예요. 이딱천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박열은요,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 맘대로 죽이려거든 죽여라. 하지만 나의 정신이 어찌 할수 있겠는가? 라고 비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네쿠미콘 다시 모든 것이 최악이요 허이요 가식이다. 박열과 함께라면 죽음도 오히려 만족스럽다. 박열과 나를 같은 교수대에서 같이 죽도록 하고 우리들의 죽음 백골이라도 같이 묻어주길 바란다. 자긴 부부다 이거야. 부부니까 같이 죽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박열한테 하는 말. 여보, 혹시 판결이 어긋나서 당신만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같이 죽을 거예요. 당신 홀로 죽게 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사랑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일이 이렇게 되니까 두 사람이 사형이 되면 이거는 오히려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가 역사적 영웅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당시 황태자였던 히로히토가요. 이 사형 선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려요. 야, 얘네들 나 죽이려고 했던 애잖아. 얘네들 사형을 시키면 얘네만 영웅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 해가지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가지고 그 이제 서로 다른 감옥에 따로 보내요. 서로 다른 감옥에 따로 보내서 따로 가둬요. 따로 가두니까 이제 가네코 후미코는 나는 남편하고 같이 죽고 싶은데 같은 날 같이 교수형 당하고 싶은데 왜 서로 따로 감옥에 갇혀 있겠는가 그거를 이제 의문을 갖게 됐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요 이제 그 남편하고 아내인데 서로 편지도 못하겠대요. 그 서로 편지 왕래가 금지된 지 2주가 지나고 이제 가네코 후미코는 이제 7월 26일 아니 7월 23일에 1926년 7월 23일 아침에 이제 여자 간수한테 그 하는 말이 원래는 평소에 그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노역을 하잖아요. 원래 근데 그날 말고 그날은요. 나 오늘 그 삼노끈 입고 싶어요. 해가지고 나 끈 재료 좀 갖고 와주 그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그 끈을 갑자기 입기 시작해요. 그 노끈을 만들기 시작해.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노끈을 입기 시작하는데 아침 6시 반에요. 이제 담당 그 여자 간수가 잠깐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10분 뒤 가네코 후미코는 자기가 만들었던 그 삼노끈을 갖다가 철창에다가 그 끈을 걸고 자기의 목을 메고 죽었어요. 자기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남편하고 같이 못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남편도 따라 죽겠지 하면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요. 다른 형무소에 있는 박열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체 비밀로 해라. 그리고 이 가네코 후미코의 그 시체를 그 공동묘지에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그 지인들은 막 가네코가 자살할 일 없다 했는데 근데 자살이었는데 막 그런 각종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의혹도 있냐면요. 가네코가 감옥에서 임신을 했을 것이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과 그런 의혹까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신을 부검했을 때 태아는 없었어요. 태아는 없었고, 어쨌든 사인 규명에는 실패했어. 그리고 그 시체가 너무 썩어 있어가지고 그 목에 끈자국이 끈자국인지 아닌지 그 형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화장을 해요. 아니, 축구는 축구 그 다른 채널 가서 보세요. 응? 왜 축구 틀어달라고 왜이 방에 오시지? 지금 뭐 축구하나? 뭐 하디슈도 없구만 축구. 그래가지고 일단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은 화장을 했고요. 화장을 해서 결국은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은요,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네코 후미코가 일본에 있는 일본인 자기 가족들하고는 인연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그 가족들한테 전달이 됐고,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은 박열 열사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어요. 문경시에 있고, 원래는요, 일본에서는, 원래는 뭐냐, 형사사범이기 때문에 장례를 지내면 안 되고, 비석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 뭐 비석 같은 거 세우고, 현재 그런 뭐그 기념관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있죠. 하여간 그 이후에요. 박열은 1943년 8월에 이감이 된 이후로 아키타 형무소 오다테 지소에서 복역을 했거든요. 도쿄에서 무려 북쪽으로 600km나 떨어진 북쪽 지역으로 갔어요. 고졸이 미필인가요? 하는데 저 대학 졸업했고 예비군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방에서 거의 20년을 넘게 22년 동안 8월에 해방이 되고 태평양 전쟁이 9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을 발표는 하는데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한 날짜가 1945년 9월이기 때문에 전쟁은 그때 끝나요. 그때 전쟁이 끝나고 이제 10월에 이제 박열 열사가 석방이 돼요. 그해 10월에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석방이 됐을 때요, 그때 이제 박열의 수감되어 있었던 형무소장을 지냈던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연설을 했어. 박열을 가둬뒀던 그러니까 형무소장이 자기 뭐냐, 좀, 이제, 자기가 가둬놨던 거에 대해서 내 잘못을 인정한다 하고 자기가 조선인들을 가둬놓은 거에 대해서, 근데 형무소장은 개인 자격으로 사과한 거예요. 일본은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사과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도 아직 이거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하면서 따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교포가 있어요. 제일 교포들이 이제 목표는
이제 우리 조선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제일 조선인 단체들 다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는요, 일단은 해방이 되니까 와, 해방이다, 귀국해야지 하면서 귀국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피난길 가듯이 갖고 있던 돈다 털어서 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면 그 가난에 굶어 죽어도 좋아 하면서 어선을 빌려가지고 그 현대탄을 건너요. 수능 한국사 겁나 쉽던데? 그래서 이제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던가 하냐면요. 아, 보고 읽기, 아니, 보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 자료들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 자료들을 봐야지. 인용된 글들은 봐야죠. 그러면 님이 한번 직접 원고 다 베껴봐. 응? 님은 이렇게 방송할 수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닉네임도, 응? 뭐냐, 닉네임도 뭔가 좀, 되게 그 재수없게 보이는데, 지금, 진짜 나 지금 마음 같아서, 이 시를 다시 읽고 싶거든요? 응? 그래요, 나 개새끼라고. 박열이, 응? 나는, 응? 나는 개새끼다. 이 시를 읽어가지고, 이 시를 써가지고, 응? 뭐냐, 가네코 후미코가 박열한테 반해가지고 결혼한 거라니까? 하여간, 조심하세요. 일단은 제가, 뭐냐, 제 방송 진행에 뭔가 태클을 거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어그로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책임만 드리는 거예요. 원래 강퇴시키려 했어요. 강퇴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책임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열 열사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고향에 돌아가도 농사지을 땅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 고향에 돌아가도 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면 일본에 어느 정도 그 재산을 쌓아놨던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의 어느 정도 그 재산을 쌓아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 일본 땅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냥 일본 땅에 눌러 앉아서 이제 그냥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일본에 정착한 그 우리나라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60만 명 중에 후손 중에 한 명이 그 박찬호 씨의 부인인 박리혜 씨예요. 박리혜 씨는 그 제1교포 아마 3세일 거예요. 제1교포 3세. 그러니까 그 박리혜 씨의 그 조상은 이제 아마 할아버지 때에 그 일본에 와서 그 정착을 한 세대. 그리고 사실 한국에 그때 왔다가요. 한국 전쟁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한국 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박열은요. 제1본 조선인 연맹을 결성을 하는데 거기에 그 지도부에는 합류하진 않아요. 약간 그 조련이 그 좌파 성향이 좀 컸거든. 그래서 그 지도부가 처음부터 사회주의 계열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박열은 좀 이제 거기서 지도부에선 좀 빠져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박열은 이제 지도부에선 빠지죠. 지도부에선 빠지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요. 이제, 우리나라로 귀국해요. 네, 구승현 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붕당사 말씀해